안녕하세요, 다이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인에어러 플러스에서 첫 번째 오리지널 키트인 재결 릴링 리뷰입니다. 타입 01이라는 부재가 있기에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예상이 됩니다. 중장거리 활약형으로 육중한 무기들로 증설되어 있으며, 영상은 주의사항과 리뷰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리뷰 들어가기 전에 제품 구성과 런더의 상태는 헛박스에서 확인해주세요. 제네시스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아직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신청해주세요. 어깨 암머의 미사일 포즈 사진을 보면 양옆에 매끈하지만 실제품과 달라서 한 개는 살면서 모양대로 조립, 다른 하나는 수정 없이 조립을 했는데 둘 다 조립에 이상이 없습니다. 살면서 파츠와 실제품의 파츠는 모양이 달라서 뒤에 스탠드 영상에서 참고해주세요. 제품 기믹이 설명이 없어서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 언더 게이트의 90%가 긁어서 다듬기가 짜증이 납니다. 게이트와 비슷한 조인트가 있어서 다듬을 때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몇 개 잘라 먹었습니다. 발이 안 빠져 조립에 난항이 있습니다. 앵클가드 조립을 위해선 발목을 돌린 다음에 손가락으로 받쳐주고 도구로 조인트를 눌러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양옆 조인트가 얇은 부위라 조립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조립의 결합력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다수 있어서 따로 보강 작업이 필요합니다. 종아리 암머 조립 시 파손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전 표면이 매끈하지 못하고 수축들이 다수 있습니다. 슈퍼노바의 제품군들이 대부분 이런 현상들이 많았는데, 디자인은 인피니티 디멘션에서 생산은 슈퍼노바로 협업을 한 것 같네요. 조립이 완성된 합금 프레임이며 꽤나 묵직한 느낌을 줍니다. 폼 파츠는 메탈릭 실버 컬러로 사출되었으며 전체적인 톤을 다운시켜 무게감 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에 기계적인 몰드 표현도 잘 담아 놓았네요. 강젤 강도는 적당한 강도며 바로 조립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요새 골반은 축이동 관절이 필수로 들어가네요. 프레임 무게만 239g으로 소형 메탈 비드 수준의 무게입니다. 메인 컬러는 보라색, 서브 컬러는 검정색으로 배치되었으며 오렌지와 레드 컬러로 각 부위마다 포인트를 주어
어두운 이미지가 조금 완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머리만 봐도 제품의 디테일과 퀄리티를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센서를 제외한 파츠는 스티커 없이 세분화되어 이질감 없이 통일된 완성도 높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어깨 아머도 세세한 분할과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외부적인 골격과 도형, 디테일, 프로포션 등은 메탈 미드 시드 기어에서 착안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독자적인 디자인과 기믹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외장을 결합한 무게는 385g. 손은 조립식 고정손이라 고정성과 내구성이 좋은 편이며 다섯 종류지만 사용하는 건 3개뿐입니다. 금전 무기가 없어서 두 개의 손은 사용이 안 됩니다. 앞금과 외장의 무게로 중심이 잘 잡혀 있습니다. 따봉! 높이는 뉴 건담과 동일한 사이즈로 큰 볼륨감을 보여줍니다. 커버는 슬라이드로 열리는 기믹이라 조인트가 뻑뻑해서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커버를 올릴 홈이나 틈이 없어서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커버를 너무 올리면 주변 파츠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팔을 올릴 때 안테나의 간섭을 받습니다. 내부 관절을 사용해서 가동 범위를 늘려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관절 강도가 좋아서 처짐이 없습니다. 커브를 오픈하면 스탠드와 연결하는 조인트 구멍이 있습니다. 일반 고관절이지만 무거운 다리를 잘 버텨줍니다. 따봉! 골반 축관절을 사용하여 90도까지 다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메인 부스터에 각종 조인트와 서브 부스터가 달려 있습니다. 연결 조인트도 굵어 무거운 백팩을 버틸 수 있겠네요. 백팩이 다수의 축과 볼관절이 적용되어 무기와 부스터의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부스터도 세분할이 필수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디자인과 가동 방식이 메탈비드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유사하네요. 채널의 멤버십이 개설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그마한 관심이 큰 원동력이 됩니다. 복합 동력포는 따로 손잡이가 없어서 다른 무기와 연결해서 사용이 됩니다. 센서에 하늘색 클리어 파츠를 적용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오픈 기믹이나 타창에 분리가 안됩니다. 롱렌지 빔 캐논은 메인 무기답게 큰 볼륨감을 보여줍니다. 디자인적으로 틈이 있는거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입구에 하늘색 클리어 파츠가 사용되었습니다. 오픈 기믹을 중간과 끝에 가동이 됩니다.
그레네이드 런처는 개별적으로 손과 결합이 됩니다. 내장된 센서를 올리는 기믹이 있습니다. 여유 공간이 있어서 조금씩 앞뒤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수간 조인트로 복합 복력포와 팔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모습이 어색하기도 하고 고정성이 좋지 않아서 런처와 연결하여 고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간 조이트로 3개의 무기를 하나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게 때문인지 밖으로 처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네시스와 동일한 구조의 스탠드가 부속되어 있습니다. 커버의 필름을 벗겨서 더 뚜렷한 아트를 볼 수 있습니다. 앞면은 제품명, 뒷면은 박스 아트 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면서 그림과 제품의 모양이 달라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세면서 그림과 동일한 파츠는 크기가 맞지 않아 사용이 불가며 제품 번호의 조인트는 크기는 맞지만 방향이 틀려서 빠지네요. 한번 끼우면 잘 빠지지 않아서 신중하게 조립을 해야 됩니다. 홈이 있는 곳을 아래로 보이게 연결합니다. 커버를 반쯤 열고 구멍에 맞게 조인트와 연결합니다. 제로지와 루밍으로 약물 사인망에 MS 중 두 개가 모였네요. 레이더 건담을 모티브로 한 제품은 어느 업체에서 만들어질지 정보입니다. 인피니티 디멘션이 협업으로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축, 결합성, 설명서 오류 등 다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슈퍼노버도 아직 완벽한 퀄리티의 제품을 내주지 못한 업체라 이벤트 민지나 다방과 협업을 했으면 완벽에 가까운 제품이 나왔을 텐데 아쉽습니다. 6%가 부족할 때